두 개 사가지고 100만 원이 11시간, 12시간 외관 자체가 예쁘다. 아무한테도 안 맞아. 자, 오늘 레고 조립 및 리뷰를 해볼 텐데요. 제가 레고 어떤 거 조립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요. 71040 디즈니 캐슬 되겠습니다. 와, 크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대형 제품들은 이사를 좀 최종적으로 마친 후에 조립을 하고 싶어서 2016년 제품이니까 4년 가까이 지금 돼갑니다. 부품수는 4,080개, 피규어는 5개가 들었고 가격은 499,900원, 5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즈니 영화 같은 거 개봉하면 이렇게 꼭 뒤에 뭔가 빵빵 터트리면서 초반 장면을 그대로 레고로 표현을 해줬고요. 여기 보시면 팅커벨이 하나 날아다니고 도널드 덕, 데이지 덕,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피규어가 5마리밖에 들지 않는 거는 대형 제품 치고는 조금 아쉬운 구성일 수가 있는데 디즈니 미피가 1, 2가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사서 여기다가 꽂아라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뒤로 뒤집어서 좀 보여드리면 반을 툭 잘라서 가지고 놀 수 있게 볼 수 있게 호불호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귀가 좀 뚫린 제품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두 개 사가지고 앞뒤로 붙이면 성이 하나 크게 완성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100만 원이 드는 거죠. 가로가 한 48cm, 그러니까 거의 50cm에 높이는 70cm 넘거든요. 굉장히 큰 대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그와트 성보다 클라나? 호그와트 성도 60cm가 넘었었던 것 같은데 오, 작은 박스를 하나 더 내줬습니다. 요거는 왜 그렇다, 여러분들? 그렇죠. 박스가 크고 봉지가 많기 때문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단독 박스를 넣어준 겁니다. 오, 너무 크다. 너무 많아. 봉지 분류를 좀 해볼게요. 33봉지 14섹션입니다. 자, 열심히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하면서 박스를 봤는데 이 녀석은 플로리다에 있는 신데렐라 성인 것 같아요. 조립을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11시간, 12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했는데 내부 꾸미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립을 했었고 물론 그 작은 부품들의 압박이 좀 있었지만 호그와트 성만큼이나 재밌는 조립 느낌이었습니다. 밀레니엄 팔콘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아기자기한 피규어가 5마리가 들어있거든요. 5마리라고 해야 될지 7마리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지금 보여드릴게요. 미키 마우스와 미니마우스가 시밀러 룩을 하고 있어요. 디즈니 미피랑 같은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가 있는데 입은 옷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널드 덕과 데이지 덕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리공댕이 포인트죠? 귀엽게 생겼습니다. 팅커벨입니다. 좀 생뚱맞아요. 팅커벨은 조그만해야 되는데 마이크로 피규어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제가 아까 왜 미피를 얘기를 했냐면 요 녀석이 두 개가 들었어요. 미니 피규어긴 하지만 여기서는 동상으로 표현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5개 같은 7개다, 7개 같은 5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외관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올라가는 돌바닥 계단도 타일과 스터드를 이용을 해서 사람도 서 있을 수 있게 피규어들이 돼 있고 앞에 등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신데렐라를 뜻하는 걸까요? 지금 12시 한 6분 전이다. 시계도 멋있게 되어 있고 요 유니콘 뿔처럼 생긴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런 부분들 조립 재미는 조금 그래도 있었고 돌 쌓아 올린 이런 느낌들은 다 스티커 작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뒤에는 프린트, 요 앞에 문양은 스티커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개구리 왕자예요. 크라운 왕관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도 문이 열리면 안쪽에 바닥이 또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외관 자체가 굉장히 예뻐서 전시 용도로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예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3단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이 하나 빠지고요. 이렇게 2층이 빠지고 이렇게 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따로 하나 치고 안쪽에다가 기둥들을 이용을 해서 거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합실, 응접실, 강당, 연회장 뭐 아무튼 밑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위에를 또 아기자기한 테마로 꾸며 놓고 여기까지도 연장을 해서 되어져 있습니다. 1층부터 한번 훑어볼까요? 왼쪽이 알라딘의 양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알라딘과 지니가 탈 수 있는데 지니 요거 지금 램프까지 되어 있고 알라딘 미니 피규어들을 또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안 들었습니다. 별매예요. 자스민 공주와 알라딘을 태울 수도 있는 구하기가 힘들었었던 자파와 램프 요정인데 지가 램프를
들고 있네요. 최근에 보여드렸던 그 알프레도처럼 표현이 굉장히 귀엽게 되어 있습니다. 요 테마 옆에 보시면 그냥 좀 화려한 꽃병 같은 게 있고 위에도 샹들리에라고 해야 될까요? 있고 횃불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바닥 표현이 예술이에요. 요게 이제 입체감 있게 밑에 깔려 있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괴종시계라고 해야 되겠죠? 요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 축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12시 한 6분 전, 7분 전인데 앞에 시계랑 시간을 맞췄습니다. 동상을 지나면 방패가 세 개 있는데 가문을 뜻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가문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만들면서 재미있었던 점은 네 군데의 경첩 브릭들을 이용을 해서 각을 주게 만들어졌어요. 플레이트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데는 2층을 올리는 거고 요 앞에는 양궁장이 있습니다. 로빈 훗 테마인가 싶기도 한데 메릴다의 숲, 그 캐릭터를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화살까지 이렇게 원래는 지금 여기 달린 건데 떨어뜨려서 디테일을 좀 줘봤습니다. 조립하기는 다 재밌었는데 유일하게 성에 있는 안쪽을 채우는 게 좀 지루했다. 2층을 한번 올려볼 텐데 이대로 그냥 딱 꽂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2층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신데렐라 테마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여기 호박이 보이잖아요. 호박마차.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 언니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집안일을 엄청 하다가 호박 요정이 쥐를 가지고 쥐는 안 들었네. 아 디테일하지 않네.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이렇게 커튼 있고 요거 촛불 요거 아시죠?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이거 조립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CT에서 드릴 같은 거 쓰는 건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이렇게 코가 좀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아무튼 열리진 않지만 이쪽에 서랍 표현도 되어 있고 요거는 야수의 생명을 상징하는 장미꽃이죠. 야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젊어요. 막 20대 초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 안에도 스터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피규어를 여기다 사서 꽂아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냥 이렇게 막혀져 있는 공간이 아니고 지붕처럼 생겼지만 요 탑을 이렇게 빼면요 요 안에 숨어있는 비밀 공간이 나오는데 요 공간을 빼면 요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 여러분?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구두라고 하기에 그냥 억지로 껴맞춰서 그래 이거 구두다 치자 해가지고 우리가 구두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거 지금 아무한테도 안 맞아 이거 나름 그럴싸하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박수 쳐줍시다. 그 외에 옆에 보시면 이거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는 뭘까요? 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열립니다. 열리면 Once upon a time 옛날 옛날에 동화책도 하나 들어있다. 조립을 하면서 신경을 썼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한 칸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물레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저주에 걸려서 계속 자잖아요. 자 그리고 예쁜 침실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탑의 맨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키마우스 그 마법사 그 모자예요. 잠깐만 이게 쓸 수가 있나? 이게 사실 미키마우스는 머리를 못 쓸 것 같고 파 잠깐 빌려볼까요? 써지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귀여워요. 보물 같은 거 들었는데 뭐가 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들은 책이 하나 들었다. 아, 여기 보물 창고인 줄 알았는데 꽝이네요. 대걸레 표현이 예술입니다. 약간 가발인 줄도 알았는데 가발은 아니더라고요. 사람 머리가 들어갈 정도는 아닌데 청소가 2인 1조인가 봐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양동이도 두 개, 대걸레도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탑이 남았습니다. 요 탑을 여기다 이렇게 얹으면 아까 1, 2, 3층이라고 했죠? 4, 5, 6층이 또 남았습니다. 이게 보물인지 뭐 폭죽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석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석을 박아놔서 바깥에 보시면 요걸 누르면 위치 조정도 돼요.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되고 하! 이런 식으로 폭죽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여분까지 해서 4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라푼젤 테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자를 열어서 보면 요 안에 머리빗과 가위 그리고 잘린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라푼젤이 금발인데 잘리면 머리카락이 까만색으로 변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높은 데는 안 살았을 텐데 꼭대기에다가 테마를 정해줬습니다. 라푼젤 피규어를 좀 넣어주고 거기에 좀 머리도 좀 길게 해놓으면은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프렌즈나 이런 느낌으로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리고 5층을 올라갑니다. 5층은요 딱 봐도 아시겠죠? 백설공주 테마입니다. 거울 스티커 작업을 해놨고요. 거울하고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상훈이요! 바로 독이 든 사과를 먹여야겠죠? 여기에 독 든 사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에 한 칸 더 올라가시면 여기는 전망대 옥탑방 이런 느낌입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물레가 제일 후석진데 원래 들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는 비어있고 피규어가 딱 들어갈 정도의 스터드 두 개를 또 해줬습니다. 요거 이거는
아무튼 제가 계속 생각한 거는 팅커벨이 날아다니니까 여기다가 두면 돌렸을 때 얼굴이 좀 나올까요? 나오네요. 여기다가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즈니 성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비록 뭐 신제품은 아니지만 호평을 받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조립하면서 재밌었고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립 원하시는 레고 제품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